자, 안보에 지금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 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일부러 번호 말안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을 아니요, 뿐입니다.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 봅니까? 다른 건 다 열리는데. 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정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 걸